Hey guys, my name is Zapo, and today we're going to be starting up some more Channel 9 from Promise 9. So this is Season 3 of Promise 9, which is Channel 9 in the house for the veranda part of the video. So yeah, I'm excited to check out some more Promise 9. Yeah, if you guys are excited, make sure to like the video, comment down below how you feel about Season 3 of Channel 9. Subscribe, hit the bell so you'll be notified when my videos go live, and yeah. For any extra content, check out the Patreon. So without further ado, let us get into this. So here we go. 3, 2, 1, let's go. So, as I like to always do with these, just there won't be any pausing, just have it play all the way through. The subtitles are on. So. Oh, look at her. Yeah, just look at all of them. They're so cute. She wants cafe. You are no fun. Oh, 아니 이런 하영 언니잖아. 뭐야 혹시? 아, Destiny. 진짜. 진짜 재미없겠다 우리. 어떡하냐 우리 분량 없겠다. 뭐죠? 연애 편지 시작합니다. 아니야 우리 우리 그거야 힐링 캠프. 잠시만 저거 뭐야? 너무 예쁜데? 저기 붙인 얼굴난가? Exactly, J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귤롱입니다. 여름.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 어? 준비해놓은 음식을 꺼내주세요. 다시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준비해놓은 음식을 꺼내주세요. 왜 음식을 가지고 왔는지 설명. 이미 꺼냈는데? 자 지금 진행을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힐링 캠프 프로미스에 온 MC 하영입니다. 최선의 리액션. 아 준비해온 음식은 샐러드인데 누군가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은 나와 같은 다이어트를 할 시기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On a diet like me. 이제 좀 빼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했습니다. 토게팅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배송시키지 않나? 맞아. 저는 그냥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당일. 언니야, 언니야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아니, 나는 뭔가 내 예상으로 우리 지연이가 나에게 올 거라는 걸 You felt it in your heart, right? Yeah, yeah, G1, you felt it. You saw it. I Oh, they're for yourself. 저는 샐러드를 사왔었는데 뭔가 잘못 걸리면 나 혼자 샐러드를 먹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를 바꿨어요. 아, 내 거 아니고. 아, 왜 이렇게 똑같은 얼굴 이렇게. 아, 네. 우리 연습할 때 그러면 한 잔 먹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투샷 말고 원샷으로 했다고. 네. 오늘 떡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산책하러 가면서 떡집에 들려서 떡을 샀는데 이 떡만 사려고 했는데 식혜도 이렇게 제가 또 돌 때 떡을 집었거든요. 그만큼 뭐지?
있는데? 어, 먹을 복도 있고 아. 돈도 많이 벌고 막 어? 사람 입복도 막 대박 나고 어? 막 아,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냥 떡! 떡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자, 그러면은 한번 맛을 봐볼까요? 언니 이거 왜 좋아했어요? 아, 맞다요. 밤새 고민했어요. 뭘 좋아할지 엄청 고민하다가 또 우리 멤버들 성향상 만들어 올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눈치를 채고 내가 이렇게 딱 만들어 왔지. 내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볶음밥류가 너무 먹고 싶은 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딱 맞아. 나 진짜 너무 먹고 싶다고. 서연아 좀 남으면 줄까 했는데 서연이가 딱 된 거예요. 그니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랑 준비하고 결혼했어요. 여기까지 주세요. 우리 지금 챙건만의 시간이라고 매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 그 음식을 가져왔는지 설명해주세요. 왜냐면 맛있었어요. 먹다 보니 맛있었구나. 역시 오늘 아침이었어요. 언니를 위한 그런 마음. 네. 겜덕이에요. 다음 질문. 어 이거 우리 결혼했어요. 미션 진다. 부부가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짜라잔 미션 봉투를 열어볼까요? 짜라잔. 우리 투 지연이 휴대폰에 저장된 언니들 이름. I said the member should say all your phone. 생각이 없는데요. 오. 일단 어떻게 저장된지 한번 말해줘. 박지연 언니 가로치고 처음 있어요. 아직도 안 바꿨어. 아니 신문 저장하면 그렇게 해야지. 듣고 저 조금 약간 서운했거든요. 네? 서운했어요? 네. 근데 너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니야? 왜 그게 정이 없어 언니. 내가 나경 언니보다 정 있다니까? 언니가 붙었잖아. 아 성 붙이고 언니 붙어서? 아 박지연 언니? 그냥 이름만 써서 가로치고 서공에 대한 거야. 서공에 공. 어? 그 뭐야? 서공에 공이 02년생. 끝이야? 응. 아니 그 교회 언니고 나는 멤버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언니를 붙였잖아요. 박지원 언니 프로미스. 아니 적어도 한테 한 붙여줘야 Part at least? 다 안 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박 아니야? 나경아 조심해. 나경이는 아니야. 뭐 아니야? 나경이는 그래도 성인은 있다고. 내가 잘 저장되어 있는 게 뭐야 우리? 어? 우리 어떻게 저장되어 있어요? 나 뭐라 저장됐냐? 언니? 어. 아, I can't find you. 지연이, 지연이, 지연아. 언니, 우리나라 동방 예의 지국에서. Curse got you at least. 언니가 말이 돼? 애칭이잖아. 지연이. 애칭도 언니 선이 있는 거지. 난 선을 좀 딱 지킨 거. 아, 너한테 낙고라고 부르잖아. 난 낙고언니라고도 많이 하잖아. 너 부르는 거랑 이거 저장해서 하는 거랑 다르지. 그럼 전이 언니라고 해줘. 뭐라고 지연 언니. 지원 언니? 고맙다. 난 이낙연 언니? 고맙다. 잘했다. 귀여운 언니. 듣고 줄 알았지? 99 올리기 인증샷. 내가 말을 들어야 되겠지. 그거는... 우리 언니들 이름 다 바꿔줘. 알겠어요. 여러분. Guys, she said okay. 한 자세로 한 군데 오래 누워 있으면 안 힘들어? 이게 왜 힘들지? 가만히 내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하는데 힘들 일이 없잖아. She loves laying down. 수원이 같은 경우가 더 힘들 것 같다. 그치? 언니나 바쁘니까. 말투도 그대로 잡았는데 글씨체만 예뻐졌어. 제목 할게요. 한적하고 좋은 카페가 어디죠? 한적하고 좋은 카페? 아무래도 한남 성수가 두 곳이 몰려있지 않나. 식당. 커피 생각보다 테이크아웃 많이 해. 애들이 자꾸 나한테 카페 오러 말라. 사실 이거 진짜 사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나도 그런 거 들었어. 2층에서 패션쇼 열 때 사람 없으면 어떡해? 아, 그 패션쇼. 아 그러면 이제 아예 1층까지 다 사람이 없는 상황이야. 그럼 뭐 혼자 하고 나가자. 아니 나경이가 이제 옷 입으러 나갈 때 이게 낫나 저게 낫나 이렇게 패션쇼를 열어요. 그 개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2층 멤버들 하나씩 이렇게 붙잡고 물어보거든요. 아 위험하다. 챙이. 네. 누구를 놀릴 때 제일 재밌어?
Say it now. You. Say it now. 고이고이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고이고이 담아두고 고이고이 삐지잖아. 네, 그래가지고 다음에 삐쟁이에요, 네, 여러분. 롬쌤은 고이고이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이어서 또 나중에 하나하나 펴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약간 규리 언니나 맥은 한 번에 펴보는 스타일인데 롬쌤은 또 하나하나 펴보는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내일도 꺼내보고 그 다음날도 꺼내보고 If there is that 꺼낼 때마다 계속 삐질 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롬쌤가 까먹고 있는데 얘기하면 갑자기 또 삐질 수 있어요. Since we can say things about what? 롬쌤가 또 재밌어요. 맞아요. 최롬 씨. 네. 태행이 가장 좋을 때는? 아, 태행이 가장 좋을 때. 제 질문입니다. 이거 제가 적었어요. 태행이 가장 좋을 때는 태행이가 이거 말이 되나? 네. 새벽에 갑자기 2층에 찾아와서 네. 자고 있는 나를 무지 무지 깨워서 롬쌤 롬쌤 해서 왜 이러는데 갑자기 사랑해 뜬금없는 사랑을 완전 심쿵 무슨 라라라 스팸만 빼먹었을 때 서현아 뭐 포크 쓸래? 이거 내가 조금 썼는데 내가 쓸게 그러면 포크는? 왜 물어본 거야? 오늘의 간식은 브런치를 부탁해! 너무 맛있을 건데? 아 얼려있는지 모르고 냉장고에 넣었는데? 쌀이 밑에 있어 그러면 단물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어야지 아니 너가 좀 품고 있어 그러면은 떡은 후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밥을 먼저 먹어 좋아 자, 샤나 응? 먹어보자 좋아 그러면은 언니 먼저니까 언니 먼저 먹어볼게 아, 네 Elders first 내 거야? 내 거야 맛을 너무 몸으로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저번에 팝핑 거리처럼 좀 약간 딩동댈 내가 한식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이런 거 When did this come out? 2 years ago. 자, 질문 들어보실게요. 소은이야, 가위바위보 안 쳐. 하영, 다른 멤버와 노래할 때 목소리를 바꾸고 싶다면 누구로? 나는 지원이. 소은이가 앞에 있는데. 어? 내가 앞에 있는데 와. 내 목소리는 좀 별로다. The grace, I guess. 지원 밥 먹고 싶은 사람 지원이래 두 번째 질문 읽어줘 아 이렇게 넘어간다 두 번째 질문 부탁해 반말하기는 싫어요? 반말하기 싫어요 Oh, Baka Would I like to speak in form? 단발 단발? 단발 좋지? 약간 아직까진 그 뭐냐 단발하기가 약간 좀 Go for it, Hayoung. Get a bob cut. 혹시 반삭하실 의향 있나요? 그건 좀 아니고요. 레게 머리는 어떠신 것 같아요? I would love to see a female idol shave half their head and have the long hair on the other side. I would love to see something like that. That would just blow my mind. I'd be like, oh. 아 벌써 재미없어. 어떡해. 아 사실 내가 이거 아홉 명 질문 적어달라고 했을 때 너 거를 제일 진지한 걸 적었단 말이야 왜? 진짜 막 내건이 하는 때는 막 왜 맨날 얼굴 막 쓰고 후회하는지 이런 거 물어봤는데 너는 진짜 내가 진지하게 적었단 말이야 뭉클 포인트란 말이야 뭐야 아 너부터 하면 안 돼? 알겠어 나는 전부 다 진지하게 안 적어가지고 룸메 정할 때 누구랑 제일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누구랑 제일 하기 싫었는지 피하고 싶었는지 아 이거 심각하다. 웃긴 거 먹었어가지고 애들 전부 다 누구랑 제일 하고 싶었고 누구랑은 제일 하기 싫었다. 사실 룸메는 뭐 좋고 안 좋고 편하고 안 편하고를 떠나서 그냥 생활파트에 맞는 애 솔직히 짱이잖아. 맞아 맞아. 제일 편한 건 지연이지. 맨날 빨리 불 꺼고. 그치 그치. 생활패턴이 진짜 제일 비슷하지 그래서 생활패턴 비슷한 지연이가 제일 편하긴 하고 제일 피하고 싶은 건
지원이? 천이? 시끄러운 빵빵즈. 제가 왜? 아니, 나 시끄러운 거 좋아. 시끄러운 거 좋은데. 근데 시끄러운 게 끊이지 않는 자기 정감. 그럴 수 있어. 어 진짜? 의외인데? 의외다. 그러니까 지선이가 나 시끄러운 게 싫지 않아. 나 시끄러운 거 너무 좋은데 지선이 나랑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 아 진짜. 아 근데 지선이는 써봐서 알겠다. 그치 써봐서도 그럴 거야. 걔 밤늦게까지 뭘 하고 일찍 일어나고 나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약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다르고 많이 달랐던 것 같아. 힘들다기보다는 많이 달라가지고 그치. 그리고 또 있어. 숙소에서 뭐 할 때 제일 좋은지. 아니, 대활동기 때 우리가 자주 파티를 하잖아.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먹는 게 그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나도 그때 진짜 행복했었던 것 같아. 우린 늘 파티할 때 행복하겠지만 커피 맛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디 커피가 제일 맛있는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는 Every time they bleep it out, it just sounds like they're cursing. 중성적인 이런 향 많이 쓰잖아. 지방 시장 같은 거. 묵직한 거. 어, 좀 묵직한 거 좋지. 그래서 여름에 사실 Vinci's is that the name of that perfume or the brand? 어. 쓰던 거 맛 쓰겠네. 사람 취향 안 변해. 또 예상적으로 듣게. 누구랑 옷 스타일이 제일 잘 맞는지. 옷 스타일이요? 어. 지금 되게 옆에서 어필을 하고 계신데. 아 뭐야? 또 웬애미인 거야? 같은 방을 써서 그런지 또 지원 씨랑 또 옷 스타일이 가장 비슷하지 않나. 오호호. 또 여름에 또 저희 둘 다 약간 스타일이구나. 시원하게 쓰고 그냥 이렇게 막 네, 최소한의 것만 입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든 거 알죠? 네 죄송해요. 보는 사람이 조금 힘든데 내가 볼, 보는 사람의 눈도 심각한 모습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다면 뭐 괜찮아요. 네네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좋습니다. 그러고 어 너무 식상하다 멤버들이 따라와줬어 부분이 있다면 식상하지 마고 부탁드릴게요. 너가 쓴 거 아니야? 아니 모르겠어 잘 안 나요. These people can't get anyone else. 따라와줬어 스타일은 뭐예요? 아 스타일 따라와줘. It's my fashion style. This is my fashion style. 아무 말이야. 따라와줬으면 스타일이 뭐야? 뭐 어떤 음식 스타일이나 뭐 음식 스타일 정말 따라줬으면 좋겠어. 너무 소식하는구나 멤버들. 근데 채영이가 거짓말이 아니야. 음식 스타일 좀 따라와줬어. 음식? 어 많이 너 먹지 요즘. 많이 먹는 것도 그렇고 채영이가 숙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거짓말 안 치고 야채를 맞아. 이 초록 친구들이랑 완전 절교하고 나 숙소에 이거, 들어왔는데 나 이거 있잖아? 나 요것만 먹었어. 진짜? 나 원래 얘네만 먹었는데 요즘은 그랬는데 맞아. 완전 바뀌었어. 옛날에 어땠냐면 새로운 언니가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야채를 진짜 이렇게 집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먹어요. 야채? 근데 너무 맛있게 맞아, 먹어가지고 냄새가 She really loved it. She always is like this. 언니 맛있어? 한 입만 먹으면 먹었는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아우 맨날 이래서 언니가 왜 맛있지 않아? 이래서 Why isn't it good? 속아서 먹었는데 이제는 요즘에 너무 잘 먹어. 언니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돈 따라 옴이에요. 아까 아무 말 하시는 거예요. 투 지원. 지원 언니. 전이. 전이 언니. 지원 너 방금 뭐 살짝 봤어? Yeah, I just saw something. 망가지고 나서 후회하고 또 망가지냐. 우리 멤버 언니들의 모든 모든 궁금증일 거야. 아 우리 멤버들의 궁금증이라고 내가 습관이야? 습관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얼굴을 이렇게 하고 이게 본능인가 봐. 어쩔 수 없는 그런가 봐요. 괜찮아 무대에서 이쁘니까.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So true. It's like they look beautiful, but then they have these like ugly faces sometimes that you're like have to laugh at. Yeah, is their throat okay from all the freaking screaming and being loud as hell? What? 나도 V 예쁘다 그랬어 얼마 전에. 귀에 이렇게 되고 막 나경 언니랑 새로운 언니도 약간 비슷하게 시끄러운데 언니랑 약간 결이 달라. 새로운 언니랑 나경 언니는 진짜 귀가 아프고. I mean, my ears hurt. But for you, it gets hard. 나는 근데 언니가 더 나. 나게 나? 언니 목소리가 낮아서 귀가 아프다니까 새로운 언니랑 나경 언니 안 아파요 언니? 아 나는. 평소에 말할 때 뭔지 나난 가끔 그래 뭐지 녹음할 때 헤드셋 끼다가 너무 커가지고 막 한쪽씩 빼고 그러거든. 근데 괜찮아 나 적응했나 봐. 근데 우리 방 사람들 좀 힘들지. 어떡하겠어 뭐 적응하지 않았을까 지금쯤이면 적응해야지. 미안해. 미쳐져. 나 너무 진지하게 적응하는데. 예리. Are you writing some serious question? 이거 하나는 진짜 짱이다. 이거 하나는 최고다 싶은데. 오 마이 갓. 언니님이야. 이거 하나는 짱이다? 재밌다 이 방송. 그러니까. 와. 이렇게 긴 게 끝나고 그러니까. It's taking you this long. 많은데 세미가 계속. 아 미안. 애들 진짜 모난 애들이라고 착하고 열정적인. 처음에 이제 걱정을 좀 했었어. 그래도 우리가 여자 9명이 같이 살기도 하고 일도 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로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Yeah, with that many girls, like 9, you know, like look at twice some other big girl group. 살 때도 이렇게 애들이 괜찮을 수 있구나라는 거는 정말 좋은 점이야. I'm blanking. But you look at big groups like that, and it's just like, how are they like cooperating and living together like this? 일에 있어서도 뭔가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서로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짱인 것 같아. 아 이거 아니요. 아 캡틴으로서 가장 힘든 점. 힘든 점? 힘들다고 하면은 나는 내 말을 지키려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게 진짜 힘든 거고 그런 거 말고는 진짜 힘든 게 없는 것 같아. 그게 끝인 것 같아 진짜. 그래? 응. 뭐 외부적으로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아. 나는 맏언니인데도 애들한테 뭐라고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게 내가 말을 해놓고 나도 지킬 자신이 없어서 사실 너는 캡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긴 해. 진짜 처음에는 부담이 됐는데 오히려 이런 자리 덕분에 나도 변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내 스스로 그냥 어떻게 보면 감사한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난 진짜로 애들한테 고마운 게 많아. 너무 잘 믿고 따라줘가지고. 너도 근데 그렇구나. 아이고. 소나 소시랑 먹어라. 아 좋아요. 죄송한데 먹방 아니야. 무슨 날에 일이? 나는 뭐 서정적인 질문을 했어. 아니, 자세가 너무 안 서정적이야. 그래? 김치볶음밥. 인기 폭발이네 김치볶음밥이. 이거 한 번만 전해줘. 저 맘마미한테. 맘마미. 질문을 먼저 할게요. 제발 해주세요 이제. 항상 곡 쓸 때 다른 감정을 갖고 쓰잖아.
요즘에 곡 쓸 때 어떤 감정을 갖죠? 요즘에 그 제 방법이 조금 생겼어요. 제가 곡 쓰는 이 노래를 우리 프로미스 나인이 부르는 거잖아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때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쓰게 되고 맞아 맞아 그리고 멤버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플로버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플로버 생각을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막 박수 치고 그때 내가 들려준 거. 그래서 너무 좋았어. 지원이랑 지원 언니랑 쓴 거.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작업실이 새로 생겼죠. 맞아요 맞아요. 에이 저희 on the studio. 건축 작업실. 네, 다음 질문 갈게요. 작곡한 노래 중에 프로미스 나인이랑 제일 잘 어울릴만한 곡 있어? 있죠. 제가 만든 노래들이 참 많은데 그 처음으로 만들고 나서 이게 막 여기저기 들려주고 괜찮지 않냐고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야? 나 그거 이미 뮤비까지 찍었잖아. 저 혼자 타이틀 무대까지 하고 저는 쇼케이스까지 했어요. 아니 팬미팅. 아 진짜? 너무 잘 꼭 들려주세요. 할미한테 줘 그냥. It's only the beginning. Oh, we're already ending it? Go back down, please. Don't miss the second episode. Into the next episode, you got. 이 영상의 규리가 싫어합니다. 최영이지. 언니 사랑해. 지원은 없어도 돼. 알지 알지. 내 삶의 이유와 존재랄까. 나경이 좋아해요. 넌 나의 영화 속 주인공이니까. 나 지금 너무 재미없게 하는 것 같은데? 해줘 해줘. 아 재밌다. 진짜 뭐야? 뭐야? 일주일만 리더 자리를 내주겠다면 누구에게? 5월? 그냥 내가 할래. 믿을 사람이 없어. 일주일만 내준다면? 와 이거는 심각하다. 우리 인생이 걸린 거 같아. It's in her hands. 와 이 정도야 뭐. 하영이한테 줘 그냥. 나 하영이 아니면 맥언니? 응? 나름 잘하지 않을까 싶어. 밤에 올 것 같긴 한데 잘할 거. 맥언니가 엄청 까불지만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 좀 오래 지켜본 결과 그 내면에 FM적인 게 있어. 맞아 맞아. 아니야 걔 그냥 FM이야. 내면이 아니라. 너 해줘. 뭔가 하면서 하자. 너. 맞아. 너는. 영화관 포인트 등급이 궁금하대.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궁금하다. 나 이거 생각도 못 해봤어. 아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물어본 거 그런 거 같아. 포인트를 안 썼는데? 아 그래? 근데 내가 작년에 난 항상 그 통신사 그걸로 예매를 하거든. 작년에 예매한 횟수를 확인을 했더니 46번이 나왔어. 진짜 많이 봤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Every week? Watch a movie every week? 혼자 가나 아니면은 누구랑 같이 가는 게 더 좋긴 해. 만약 내가 100번을 간다고 치면 한 80번 혼자 가는 것 같아. 혼자 가면은 좀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난 멤버들이랑 가기 조금 그런 게 멤버들이랑 여기서 TV로만 영화를 보거든. 말을 많이 하지. 말이 진짜 맞아. 몰입을 나도 말 좀 많은 것 같아. 너무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죽었어요. 이런 얘기 하거나 막. 맞아 맞아. 아 다 근데 비슷한 걸 물어본 것 같다. 집 밖에 좀 나가 점점점 가로 부탁. 내 생각 이거 지성이가 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난 딱 듣자마자 지성이다 했어. 여기서 지성이가 말하고 있는 얼굴이 약간 상상됐어. 아 밖에 나가고 싶은 날의 특징 세 가지. 이거 나도 궁금했어. 날씨가 너무 좋을 때. 숙소에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제 너무 외로워가지고 오뎅탕 만들어 먹는 거. 아니 혼자 있을 때 나오라니까? 전화해. 약간 나가고는 싶은데 나가기 싫은? 뭔지 알아. 나도 그래. 뭔지 알지? 응. 우리 둘이 좀 자주 있잖아. 맞아. 언니랑 나랑 서영 언니. 아 맞아 맞아. 같이 나가자 다음에는. 영화도 보러 가고 하자. 포토홀 있어요.
성인이 되면 몇 년 남았지? 2년. 2년 반? 우리 지영이 나고 성인이 되면 해보고 싶은 것 알려도 돼요? 왜? 지영아 책임질 거야. 이게 찬스. 언니가 책임질게. 가자. 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 언니들. 그래 맞아. 아 숙소에 살면 좋지. 시끌벅적하고. 근데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 너는 맨날 혼자 있고 그러긴 해. 근데 유리 언니가 나가잖아? 그럼 안 들어왔으면 돼. 속으로. 아 근데 규리 언니한테 얘기한 적 있어. 이 영상은 규리가 싫어합니다. 언니도 그런다 했잖아. 좋아 좀 나가. 와 생각했더니 진짜 제일 비슷하지. 이렇게 집에서 오뎅탕 가지고 자꾸 편집점 나가서 좀 사먹기도 하고 편집점 친구랑 좀 편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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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괜찮아? 나는 근데 솔직히 지금이 좋아. 별로 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도 궁금해. 뒷담이 좋은 비결은? 왜 이렇게 웃겨요? 그것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약간 유전도 있는 것 같아. 그래? 왜요? 언니들도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 언니들도 채영이를 잘 놀려요. 그러니까 채영이는 놀림을 받으면서 크다 보니까 맞아. 저는 집에 가면은 빨리 숙소에 오고 싶어요. 집에 가면 제가 놀림의 대상이거든요.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이서 저를 놀린단 말이에요. 정도가 가끔 지나쳐요 언니들이. 그럼 진짜 눈물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약간 유전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타고남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르냐고. 약간 소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소의 부위로 따지면 아, 소 부위? 네, 소 양 말고요 지원 씨. 소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 소의 부위로 따지면 근데 먹는 거는 진짜 관리 안 할 때는 배부른 거랑 상관없이 맛있는 게 있다면 그냥 계속 먹는 거 끝도 없이? 맞아요. 근데 언니 보면은 대신에 맛이 없으면은 안 먹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름대로 나만의 기준이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언니는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하는 거지. 제가 정말 먹어도 된다, 뭐가 없다 하면은 누가 막 이렇게 밀고 있더라고요. 배 안에서 막 장기를 막 늘려가면서 먹고 있더라고. 근데 언니가 이 몸을 유지하는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맞아요. 다 관리를 하면서 먹는 것 같습니다. This is scary. 야경이 광대 조금 이렇게 유익 있게 봐주세요. 본인이 비담 가로치고 비주얼 담당이라고 생각한다? 아 이게 질문이에요? 네 일단 1번 질문 이거예요. 아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솔직히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멤버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하고 하면 제가 웃는 게 이게 막 좋아가지고 웃는 것보다 너무 뭔가 부끄러워서 웃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자꾸 몰아가니까 내가 너무 더 웃는데 그래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한다? 아니 그래서 좀 들어줘. 나는 솔직히 그냥 멤버들 다 가짜 아 웃기지 마! 왜 웃겨 안 했어? 아니 근데 난 진짜 우리 멤버들 각자의 개성이 다 있어서 메인 비주얼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 비주얼, 메인 비주얼이 So you don't think you're the person? I agree with this. So, so, so. 자취하면 제일 초대하고 싶지 않은 멤버는? 자취하면? 혼자 살게 되면? 초대가 하룰까? 하룻밤일까? 잠깐일까? 하룻밤? 응. 생각보다 하룻밤이면 초대하고 싶지 않은 멤버는 없는데? 아 그러면 이틀밤? 이틀밤? 왜 이틀이나 잘까? 굳이 뽑아야 돼. 굳이? 지원이, 난 나가고 싶은데 걔 나가고 싶은데 You wouldn't go out when I want to? So true.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다 끝났는데 너무 아쉽지 않나요? 괜찮아요. 아직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팅으로서 힘든 점이 뭔가요? 방금 말았지. 소개팅인가? 방금 말았지. 아니야. 아니야. 의연 중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도 팀의 둘째잖아. 멤버들이 하나로 뭉치는 걸 난 좋아해서 뭔가 연습 끝나고 각자 개인적으로 운동을 간다던가 개인 시간을 가지잖아요. 근데 항상 언니가 뭔가 개인 문자로 있다가 다 같이 삼겹살 파티 온다
해야 한다. 힘들지만 한다. 어쨌든 답은 하나밖에 없어. 안 하는 건 안 돼. No is not allowed. 자기가 힘들겠지만 나는 그렇게 힘들진 않는 것 같아. 질문을 혹시 주로 먹어주실 수 있나요? Instead of eating. 입에 한 가득 있는 게 느껴져. 하연 씨. 혼잣말하면 재밌어요? 이게 혼잣말을 재밌어서 외로워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왜 하지? 그냥 혼잣말이 나오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저도 혼잣말 할 때 가끔 있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 I talk to myself sometimes too. 그냥 말이 나올 뿐이에요. 아니 왜 이게 소리가 왜 안 나지? 이러고 아 이걸 Yeah, like when you're doing something, you start talking to it's like why is it not working? Oh, it's doing it. Yes, let's go. You know that sort of like kind of like you just kind of like almost like monologue it. Yeah, monologue. Yeah, see. 아 근데 내가 요즘에 전화 통화 just monologue it to yourself. Oh, I think I can do it, like you know. 에어팟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이러고 가. 그러면 멤버들이랑 눈 마주치면 통화하고 있으면 손을 들어줄 수 있어? 도와줄게. 아니면 이렇게. 하영 언니 얼마나 사랑해? 그거 하영 언니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 사랑하지 않는데 언니가 저한테 너무 약간 집착하는 그런 게 있죠. 쓸수 없네요. 나중에 결혼하시면 네,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어? 와 이거 신박하다. 내 생각에 이거는 나한테 할 말이 없나 봐. 이 사람 너지? 아니야. 너 아니야? 누굴까? 나인가? 너 너냐? 아니야. 너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다음 생에 생각해본 적 없는데? 난 생각한 적 많아. 난 나로 태어나고 싶어. 나로 태어나야지 우리 엄마 아빠 만나지. 엄마. It's a rock. 포인트인데 언니가 언니들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 있을까? 가장 바라는 점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얘기해. That's what I say to them all the time. 제발 설거지 좀 해줘. 설거지 해줘야지. 아니 나 가장 바라는 거라며. 나 아까 나 방금도 얘기하고 싶었어. 써봐 식탁 좀. 샐러드 먹으면 좀. The word is cheese. 지금이 재밌고 좋아요. 지원이는 저희 언니들에게 서운한 점 없구나. 역시. 방금 얘기한 거는 그럼 서운한 게 아니고 뭐죠? 너무 지원아 나도 언니들도 너가. 평소에 그 텐션이 자연스러운 텐션이야? 근데 뭔 것 같아?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은지. 지금 뭔가 저랑 반대되는 사람한테 태어나. 뭔가 엄청나게 조용하고. I mean, I like her, but she's not too serious. 지선 언니가 조용한 거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막 우당당당 하잖아요, 언니도. 그런 거 말고 정말 듣고 있대요. 언니 사랑해! 뭔가 막 이런 사람 okay. 뭔가 막 우아한 스타일. 아, 나 같은 스타일? 네, 다음 질문 갈게요. 머리 기르고 싶어요? 아니면 Bangs with bob here. Cuts with the eyebrow, though.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저 대고 나서. 네, 초피 맨. Listen. 가자. 이거 치즈 여기. 뭔가 언니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또 미성년자일 때랑 약간 성인인 언니들이랑 좀 뭔가 커뮤니케이션 좀 안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거죠. 언니들처럼 한 계단 더 올라가면. So I stepped up. We stepped down.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낙엽이 굉장해요. 난 작고 예쁜 요정이지만 섹시하다? I'm little, pretty, but sexy fish. 그러니까 작고 예쁜
Little pretty fairy, but sexy. 넘어가죠. Next question. Dang. 왜 이래요, 근데? 말이 끝나는 문장으로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2년 만에 깨달았어요. 섹시하지 않아. 진짜? 아니야. 왜? 근데 저 요정은 맞아요. Her face. 죄송합니다. Her face. 이 질문이 이상하잖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혹시 무슨 말이야? 아, 내 질문 다 이상해. Oh, weird question. Pretty but sexy. 네네네, 3번 질문 제가 가볼게요. 멤버들이 안 추면은 화나요? 내 질문이다. 멤버들이 안 추면 너무 신났어. 화가 나기보단 왜 안 치우지? 나처럼 새로운 사람이 없어서 딱히 화가 나진 않는 것 같아. Her face. He's not even. 지원 데시벨로 말하기 vs ASMR 데시벨로 말하기. 언제? 평소에. 평소에? 평소에 ASMR 데시벨로 말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걸요? 지원. 에이, 저리 가. 내가 그래야 될까? 아, 언니가 ASMR이 그런가요? 지원이 데시벨로 말하는 거는 힘들 것 같아. 목이 아플 것 같아. 지원이가 발성이 좋네. 지원이 발성 좋지. 목도 안 아프고. 아까 여기 위에 테라스에서 같이 야호 이거 해봤는데 터질 것 같아 진짜. 아, 내 생각엔 청담동 주민센터까지 들렸어. 왜 가끔은 귤이 공주였다가 가끔은 형을 청담동 공주였다가 나도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공주는 아니지. 주민공주는 아니고 굳이 뽑자면 형아 쪽에 가깝지 않나. 솔직히 공주가 아닌데 공주인 척 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지. 나 공주 아니야. 그래? 나는 약간 공주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응. 어느 부분? 말해봐. 너 말해 되나? 어, 말해. 약간 진짜 잘 토라지일 때 나는 엄청 근데 털털한 면이 있으면서도 그럴 때 약간 평화 같다가 키웠네? 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나 진짜 토라지고 금방 풀리지 않나? 어 맞아 금방 풀리긴 해. 난 이거 좀 웃겨. 왜 연습할 때 같은 옷만 입는? When you practice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뭐라고 연습할 때 같은 옷만 입는지? 나 아닌데? 누구냐? 나 아니야. 난 다양하게 입는데 나름 나는 처음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내가 그건 있어. 좀 꽂히는 스타일의 그것만 입는 그런 거 있어. 뭔가 내가 특히 연습을 할 때는 이걸 입었을 때 막 춤을 잘 춰보이는 느낌이 드는 옷들 있잖아. 연습할 때 그 옷에 따라서 약간 그러면 더 그 옷을 자주 입게 되는 거 같아. 이거 백지훈인가? 네 아닐 거야. 알겠어 맞게요. 저같이 귀여운 동생 본 적 있나요? 와. 그런 동생 둔 적 없어요. Consistent. 빵빵 중 한 명이다. 너야? 이제야? 나 나래. 너야? 얘인 것 같아. 아, 그럼 없어요. 나경이가 근데 생각보다 애교가 없어. 평상시. 나경이가 못된 동생이에요. 플러버가. 니들한테는 애교를 부리지 않아. 아니야 콧구멍으로 지금 애교 부리고 있어. 못된 동생이. Do you think it works for me? 다영 언니는 지원 언니 없이 일어날 수 있나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뭐 알람 맞추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람 몇 개 맞춰요? 두 개. 두 개? 어, 난 많이 맞추면 돼요. 뭔가 여러 개를 맞춰놓으면은 좀 이따 또 울릴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자게 되는데 두 개를 맞춰놓으면은 딱 한 번 올렸어. 하나만 더 올리면은 깨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딱 두 개나만 맞추는 것 같아. 지원은 없어도 돼. 아니 언니 사실은 근데 지원이가 되게 자기가 우리 방은 나 없으면 못 일어나지 라는 부심이 조금 있는 거. 아 진짜? 맞지? 그래서 언니가 먼저 일어날 때도 많아. 그래서 언니가 나이 먹어서 눈이 떠난다. 'Cause I'm old. 햇빛도
보고 싶어. 아, 아, 햇빛 너무 좋아. 지금 너무 햇빛이 좋다. 어. 지금 I feel that. How are you? 질문 갈게요. 밥 안 좋아해? 밥?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밥은 좋아하군요. 네, 밥 되게 좋아해요. 무슨 밥 좋아해요? 현미밥, 잡곡밥 이런 밥 좋아해요. 한식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취향이. 오늘 마무리 질문입니다. 왜? 무섭지, 언니? 무서워. 아! 진짜 저 안 할래요.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난 이거 안 봐야겠다. 왜, 왜, 왜? 설레는 질문이야. 아, 오글거리는 거예요, 설마? A very romantic question. 오늘의 마무리 질문입니다. 아! 이런 거 하지 마. 알지, 언니. 차영아, 그 시간이 왔다. 그걸 만족해야만 마무리할 수 있어. Only when I'm satisfied. So to it even for 3 hours. No, please say it. Don't die. 2%. 우린 안 하죠. 어? 어떻게 올인을 해요? 왜? 왜요? 나 올인할 건데? 저는 너 나한테 몇 150%. 100% 넘어서 150% 걸었어. 1000%. 10일 안 하고 1000%. 아, 진짜. 전 5%만 걸도록 하겠습니다. 세롬 씨 5% 걸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세롬 씨 엉덩이에 5%. You're never 5%. There is one butt 5%. Both butts first. 소금 같은 지연아? Salt. He's like salt. 소금. 설탕이면 안 됐던 거야? 난 소금이야. 아 짜? 어 짜. 감동적이게. 감동적이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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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멤버지 뭐. 그래. 아 진짜 이거 누구 누구세요? 생각나는 거 있니? 나는 9명 중에 9명 중에 제일 미안한 멤버인 것 같아. 깜짝이야. 아 빨리 들어가. 왜 다 나왔어. 왜 다. 리더로 힘든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못 쓰던 것 같고. 내가 딱 2020년이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멤버들에 대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다짐을 했는데 하나는 아 지원이의 장난을 좀 받아줘보자. 오늘 너무 나한테 막 장난치고 이런 거 안 받아주니까 내가 지원이가 장난치고 막 까먹는 거 좀 받아줘보자 그거랑 하나는 너를 많이 생각해보자 라는 거 두 가지 다 다짐했어. 아 진짜 만족스럽니? 완전 어 진짜 몰랐어. 나는 어, 한 단어로 말할 순 없지만 어, 어렵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너 말을 듣고 나서 더 어려워. 왜? 아 빨리 해. 나 뭘 얘기해도 만족스럽다 해줄 테니까 빨리 해. 되게 묵묵하게 대놓고 티는 안 내지만 항상 뒤에서 되게 응원해주고 걱정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어. 그런 존재인 것 같아. 근데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럼 언제든지 내가 다가가면 기댈 수 있는 그런 말 끝내요. 전 나중이 좋아요. 심쿵. 심쿵은 나경이 좋아요. 아 뭐야. 아 부끄러워요. 아 괜찮네? 난 나중이 좋아. 그래서 언니한테 사는 거죠? 뭔가 좋은데? 아니 Someone I like. 아 부끄러워. Just so quick to the point. 좋아해요. 뭐라 해야 돼? Best thing. 아 나 진짜 부끄러워. 진짜 저는 배울 게 많은 사람? 다? 그러니까 진짜 언니가 되게 다양한 지식들도 많잖아. 정말 사소한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아는 게 많아.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훈훈하고 오글거리게 하는 게 맞나요? 너무 낯뜨거워서 여기 안 쓰고 싶은데 더 뜨거울 걸. 아니 나는 너가 뭔가 이렇게 심플한데 생각보다 생각이 깊은 면이 많다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를 얘기 안 해보면 사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긴 한데 밝으니까 느낌이 그래서 좋아. 심플. 아 너무 부끄러워. 서연에겐 하영이란 뭔가 엄마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좋은 거죠. 어 엄마는 아닌데 속으로 어. 뭘까 하고 있었어. 이모 같아. 이모. 초방 때 날 제일 어색한 사람. 아 진짜. 물론 뒤끝이 남은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어떠나 넌 나에게 나는 너에게 다 잤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 어디 이거? 제일 사랑하지? 어 그럼요 제일 사랑하지 그럼 하영에게 서연이랑 나에게 노래 뭐야? I like you as a song I like Gear too 너가 예쁜 거야.
아, 지금 아이씨. 유머가 있어야지. Keep doing that, please, everyone. Keep wearing the mask and washing your hands. Nowhere to be seen. Oh, you're in channel now? The lady's house. And there you have it, guys. There you have it. This has been the first two, like, sort of episodes into season three. You get to see more Promise Nine's dorm life. So this should be fun. This should be exciting. I'm just excited to check out more Promise Nine. So hopefully you guys enjoyed this. You guys get Promise Nine twice this week. You know, we did the reaction to Talk and Talk. So hopefully you guys enjoyed this week. But yeah,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